네, 지난달에 상대적으로 좀 느린 흐름을 보이는 것 아니냐 했던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자, 이상형의 월가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4일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나타낸 이 나스닥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랠리를 보내면서 포트폴리오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오늘 올해 주시장 정말 한마디로 놀라운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일정 수준 이상 여러분들 재테크 차원에서요 갖고 계시면 상당히 기분 좋은 한 해를 지금까지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S&P 500이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동참하지 못했던 나스닥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후끈 달아온 채 지금 12월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보면 놀라운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그림은 미국 포함한 이머징 마켓 포함한 거 주식 채권 다 포함한 것이 되겠는데 대부분 섹터에서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주식 채권 구분 없이 10년 동안의 평균 대비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지역 미국 포함한 거고요. 뭐 특정 국가, 뭐 우리나라도 큰 재미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주식시장이 상당히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와 채권 이런 모든 걸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결론적으로 보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의 기업 실적의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두 차례 금리 인하한 거 아닙니까? 포함해서 전 세계 미국에서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를 내렸죠. 캐나다부터 해서 전부 다뭐 영국에서 다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경제 증시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3분기 GDP가 2.8%였고요. 10월 달에 근원 PC, 가장 금리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10월 근원 PC가 전년 동기 대비 2.8% 높아졌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2.8% 약간 높아졌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딱 맞춘 수준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훈풍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년 또 하나의 금년 주시장에 물론 11월까지고요.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년 주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위기 요인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보여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조금 떨어지면 4, 5% 떨어지면 미국 주식이 끝났다. 또 일부 뭐 유튜버나 이렇게 나오는 분들 보면 뭐 미국 증시 부도 난다. 뭐 그러면 망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어그로성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믿고 걸으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 말씀을 드려요. 4월과 9월에 잠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가까이 뭐 플러스 있었지만 실제로 뭐큰 조정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약세장은 20% 이상 하락인데요. 약세장 들어간 지 기억도 안날 정도입니다. 지금요.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좀 회복세를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계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있는 10월 달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 했는데요. 기억하시죠? 10월 달에도 플러스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했고요. 최근 2년 동안의 변동성 보면 2% 이상 하락했던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상 최고가 횟수는 오늘까지 해서 뭐 54번, 54번 정도 나오는데요. 50번 이상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보면 잘하면 뭐 50 후반대 내지는 거의 60번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어 보이겠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사상 한세 번째, 네 번째 수준으로 사상 최고가가 많이 쏟아진 한 해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이후에 주시장은 어떻게 될거 같냐.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11월도 아주 좋았고요. 11월부터 4월은 가장 강력했던 6개월이고 11월부터 1월은 가장 좋았던 3개월이고 또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2월 1월 초까지의 소위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도 아주 좋았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늘 한쪽에 너무 치우쳤던 건 문제죠.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식이요. 시총 비중이 다시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상도 그렇고 못 올랐지만 쏠림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쏠렸을 경우에는 주가는 그 나름대로 스스로의 조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있을 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절대적으로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요. 매그세븐 주식과 나머지 493개 주식의 이익 증가율의 차이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꼭 내년에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매그세븐과 나머지들과의 초격차가 났었었는데 초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과정이 앞으로 1, 2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더 앞서진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그렇지만 초격차 과정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의미는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 그리고 주식 내의 분산 투자, 다시 한번 말씀은 지역 간의 분산 투자도 엄연하게 분산 투자 하나라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심 분산 투자기에는 주식과 채권에도 들어가고 주식도 미국 전 세계 조금씩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한 제 지식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분산 투자는 심벌도 너무나 쉽습니다. AOA입니다. AOA. 79.51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80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10만 원 약간 넘는 수준 될 텐데요. 이거 하나를 사시면 전반적으로 주식이 7, 8, 채권이 2고 여기 주식은 미국 중심, 뭐 전 세계 다 들어가 있고 채권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신 분산 투자는 이거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종목도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ETF 그 소개도 다양하게 드리는데요. 오늘은 분산 투자, 예, 이거 하나에 끝난다. AOA ETF 소개를 해드리고요. 상반기에는 매그니피센트 종목이 강했다면 점차 업종별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된 연말이고요. 내년까지도 더 이어질 것이다. 분산 투자, 저희 강조합니다. 자, 4월과 9월 잠깐 어려웠었는데 저희 그때 약세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했는데 바로 좀 극복한 한 해였습니다. 자, 어떤 종목 오늘 좀 주목해 볼 수 있는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25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한 곳인데요. 1990년 이후에 25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이 오라클의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한마디로 정말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경쟁사가 누구냐 그러면 한때는 이제 어깨를 나누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것이 오라클에서 하는 것들과 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던 것들은 사실인데요.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 언어 모델의 구축이 나오면서 오라클이 제2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요. 75%의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특히 2024년에는요. 2024년 특히 중반 이후가 뚜렷하게 되겠다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이 관심이 엔비디아 하나에서 좀 다양한 AI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지금 오라클이 선두에 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업자 레리 엘리스는 이분이 80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70억 달러의 자산가치 되겠고요. 항상 이분이 탑 10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2270억 달러로요. 지금 일론 머스크 다음에 2위까지 전 세계 2위의 부자까지 올라선 인물이 되겠고요. 뭐 탁월한 뭐 경영 능력으로 워낙 유명한 분이고 이분의 뭐 자사주도 많이 한국에서도 팔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대비 클라우드 사업화 속도가 느렸고 인수합병 비용이 과다 지출한 것들 때문에 그동안 약간 쉬었었다라면 이제는 AI 인프라 확대 시기에 제2의 전성을 맞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CFRA 같은 경우에는 주력 클라우드 쪽에서의 성과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주가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대비 확실하게 저렴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라클의 월가의 투자 의견 변화된 부분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는 연말 랠리를 제대로 좀 즐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연말이 불편한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연말 주의보 기업들. 자, 연말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험이 많았던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꼽히나요? 네,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미국 주식
걸 하시고 미국 주식의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면 소식을 전해드리면 나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하는 언론 증권가의 시각과 국내 시각과 다른 거죠.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증권가 이렇게 보면 나쁜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뭐 특정 기업 주의하라는 얘기가 1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게 일상적이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을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과거 한 25년 동안의 통계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통업체고 상당히 뭐 장사는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까지의 성과를 통계를 보면 의외로 이들 두 개의 기업은 성과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딕스 스포팅 굿스인데요. 네. 이거 최근에도 실적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팔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보면 썩 좋지 않았던 평가를 딱 연말까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는 이번에도 그 전자제품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그 기간에 별로 좋지 않았던 그림이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내피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주요 유통업체들의 그동안에 15년 동안 평균치가 나옵니다. 평균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계를 무시하면 뭐 이게 절대 미래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같은 기간에 좋았던 것만 말씀드리면 로스라든가 홈디포 그리고 트랙터 서플라이 그리고 오토존 이런 것들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였던 주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월가에서 유통업종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마 두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인데요. 월마트는 오늘도 상승 효과를 갔는데요. 같은 기간에 월마트는 0.5%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하나 이제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오늘도 사상 최고가에 갔는데요. 그 같은 기간에 0.8% 올랐던 통계가 있다는 것도 재미삼아 보는 거지만 통계의 어떤 네. 위력을 미국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5년간의 통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딕스와 베스트바이라는 종목은 좀 저조했고요. 다른 종목들 좀 뛰어났던 것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100% 세븐의 종목 대비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요새 성과가 좋은 게 바로 코스트코와 월마트인데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군요. 네네, 예. 자,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연말 선택입니다. 자, 연말 장세에 골드만삭스가 어떤 종목을 픽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당히 지금 강한 주식 두 개랑 그렇지 않은 주식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떤 특정한 재료나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로비노스를 얘기해드렸고 상당히 주가에 대한 원리가 의견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죠. 12월 4일날 사상 처음으로 인베스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어떤 장기 플랜을 마련하지 않을까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G워너바드요. 12월 10일날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는데 장기적인 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기에 그들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매치 그러면 주가가 재미없는 흐름이고 올해 내내 재미없었는데 12월 10일날 또 이것도 역시 사상 첫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있는데 매치 사용자의 확보를 어떻게 계속 늘려나갈지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겠고요. 역시 지금 주가가 재미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는 정도를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의 연말 픽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항영 위원님이 또 선호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네요. 네, 여기서 같이 좀 교집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